오지랖이 과하셨네요. 덕분에 믿어지지 않는 우연을 또 건졌네요. 카메라라도 깨졌음 어쩔 뻔했고요. 걱정돼주는 거예요? 걱정은 아니고요. 아, 또 신경이 쓰였군요. 그쵸? 아. 아이고, 알았어요. 알았다니까. 아, 네 엄마. 아, 별일도 아니라니까. 아, 소리 좀 지르지 말고. 교감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. 곧 퇴직이세요. 아버지를 닮았어요. 알았으니까 들어가서 얘기하자고. 난리도 아니다, 네 엄마. 사기죄는 따로 신고 접수하래서 그렇게 했어요. 그쪽 계좌 조사 들어가고 결과 나오려면 두세 달 걸릴 거고 폭행 사건도 다시 조사할 거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.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어. 요즘 같은 세상에 내일처럼 나서주고. 아, 내가 밥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뭐 좋아해? 아, 이 사람 바쁜 분이세요. 저 괜찮아요. 안 바빠요. 제가 외국에 있다 와서 한국 음식이면 다 좋습니다.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. 아이, 이게 또 네 엄마다.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. 아이, 그래도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말 수는 없지. 밥은 내가 사드릴 테니까, 응? 너 안 바빠? 그만 들어가세요. 엄마 걱정해. 알았다, 그래. 내 나중에 따로 인사할게. 고마웠어요. 근데 혹시 둘이 아는 사이야? 아니요. 네. 저기요. 아, 물어보시잖아.